합정동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합정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합정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는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로써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한층 더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합정동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합정 빗물 펌프장 증설 공사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합정 빗물 펌프장 증설 공사는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수해 방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 부지 보상 관계로 사업이 중단된 채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사업 부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가속화되고 우리 구에서도 도로 굴착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 끝에 2016년 1월 공사를 본격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해 예방 사업인 만큼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고자 1월부터 4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87억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마포구는 겨울철 안전한 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공사 중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